9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단어가 뭐 is to blank 나와 있고,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단어들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상으로도 한번 가보니까, 자, I hate it when people spit in the street. 사람들이 길거리에 뭐 이거 spit 침 뱉는 거죠. 침 뱉는 거 싫어. 했더니 me too, 나도 그래. It's 어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 뱉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인상이 써지고 기분이 나쁘죠.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A의 브루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기본 단어죠. 이건 탭스 어휘라고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침 뱉는 게 잔인하다?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좀 제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ravish. ravish의 뜻이 뭐예요? ravish. 액센트 이름적인데 뜻? 회식을 가요? 따. 돈을 내야 되는데, 취해가지고, 내 BC 카드 써왔다. 내비시. 뭐지 이게? 내비시. 내 BC 카드 써. 후한. 이런 뜻이에요. 낭비한. 레비시. 자, 그리고 이거, 그럼 낭비하는 거, 후한 거, 뭡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컨텍스트에 따라서 둘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동의어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generous, 관대한, 긍정적인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탭스 단어로 하기엔 너무 좀 쉽고, prodigal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prodigal, 낭비하는. 그리고 squan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낭비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동의어를 챙기세요. ravish는. 그다음에 morbid. morbi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병적인 뭐 소름 끼치는 이런 뜻 가지고 있고. 얘도 어떤 추가적인 거를 하나 더 챙겨주시면 morbidity, morbidity라고 해서 불건전한, 불건전 이렇게 morbidity 명사 형태예요. morbidity. 자, 그리고 나 지금 보니까 침 뱉는 게 불건전하다? 침 뱉는 게 낭비하다? 다? 침 낭비하는 건가? 이건 이상하죠? 아니에요. 답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repulsive가 되겠는데, 이 repulsi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챙겨가셔야 될게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이 PEL 이라는 개념. PEL. 이게 이제 drive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좀 파생이 좀 된다. 라는 거 챙기시면 되겠어요. 일단 repulsive는 이거는 뒤에 그 IVE로 형용사형 어미가 붙었죠? 보통은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뒤에 IVE가 붙어갖고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얘 일단은 뭐 repulse라는 동사가 존재하겠죠? repulse, 그죠? 근데 이게 지금 E가 U로 지금 바뀐 거예요. Repels에서 Repulse로. 그래서 얘는 지금 Drive, 끌고 가는 건데, RE는 뭡니까? 이거는 Again이나 Back, 뒤로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어요. 아, 결국 이 Repulse 같은 경우에는 뒤로, 어떻게? 뒤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쳐들어와. 쳐들어오는데 뒤로 밀어버려. 곧그 말은 뭐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걸 뒤로 밀어버린다? 뭐야? 격퇴하다가 되겠죠. Repulse는. 격퇴하다 혹은 물리치다가 되겠습니다. repulse.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repulse 자체도 원래 이게 그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repel이라는 거. 제가 이제 pel 썼는데 repel. repel은 뭡니까? repel도 이제 repulse랑 비슷하게 이것도 뭐냐? 쫓아버리다, 격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쫓아버리다. 그래서 펠 나온 김에, 자,
펠, 펠, 이제 그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예 무슨 뜻이에요? 프로펠. 일단은 프로 뜻이 뭡니까? 프로. 프로. 앞으로. 프로. 같은 뜻이에요. 이건 앞으로예요, 앞으로. 앞으로에서 앞으로라서 프로는 앞으로예요. Forward. 그러니까 앞으로 드라이브 해 가니까 이 프로펠은 뭐냐? 추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익스펠은 EX는 뭐예요? 아웃이죠? 인앤 아웃이니까 바깥으로 드라이브 해 가니까 이거는 내쫓다예요. 내쫓다. 그러면 디스펠은 뭡니까? 이 디스 같은 경우에는 ES랑 살짝 다른데 얘는 이제 접도가 away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익스펠은 내쫓는 거지만 디스펠은 이제 쫓아버리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비슷합니다. 디스펠, 쫓아버리다. 그러면 임펠, 임펠은 어떻게 될까? 자, 임펠 같은 경우에는 그 IN, 이거 또 나왔는데, 이게 어떤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뭔가 계속 운전해가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임펠 하면은 강제로 뭐뭐 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임펠은.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시키다. 한번 더 줘볼까? 컴펠도 있어요, 컴펠. 자. 컴펠은 또 뭡니까? 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거는 투게더잖아요. 투게더. 컴펠은 이제 투게더니까 같이 모두가 같이 하게끔 이것도 강요하다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임펠, 컴펠, 익스펠, 디스펠. 뉘앙스가 비슷하구나. 왜? 이게 접도가 가지는 역할이 이제 의미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뜻도 좀 비슷하다라고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저거를 굳이 암기해 가면서 단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유난히 좀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Ravish 여기에 나온 Prodigal, Squander 이것들은 탭스 어휘이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얘네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셨고.